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캐나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여기는요 써니 다육입니다. 시흥 개수동에 있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죠. 오늘은요, 오늘도 역시 와 사장님 능력자셔요. 가이아가 어디서 이런 가격에 가이아를 어디서 공수를 해오셨는지. 오와 가이아 세트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해서 세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완판했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또 가이아 세트가 왔는데요. 타이거 마리아도 들어가 있고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명품으로 해서 홀리데이도 같이 들어가 있고, 가이아 하나 가격에 정말 다 드리는 세트 구성으로 해서 만들어주셨어요. 1번부터요, 10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서 마음에 드는 번호 세트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선택 1번으로, 1번 선택 어떻게 가냐면요. 1번입니다. 여러분, 사이즈는요, 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 좀, 가격이 있는 고급 품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1번 가이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가이아 들어갑니다. 가이아 이거 뭐 13에서 14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이아 하나 기본으로 딱 들어갔고요. 근데 이번 가이아는요 약간 뭐라 하지, 금빛이 들어가 있어요. 금줄이 이렇게 짜자자자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이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표가 여기 뒤에도 써있네. 로제가 있습니다. 로제입니다. 로제 빨갛게 물들어주는 로제가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려 있어요. 요거 들어가요. 10c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골드핑거가 있는데요. 요렇게 보세요. 손톱 끝도 여기 끝에만 살짝 꺼먹고요. 이건 하엽대니까 상관없고, 지금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10cm가 넘은 묵둥이입니다. 묵둥이에요.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시오피아가 이렇게 환엽으로 해서 검붉은 색의 물듬이 있습니다. 뒤에부터 물듬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기본 에보니 창입니다. 이런 거는 7cm 정도 되는, 7에서 8 정도 되는 cm로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빨갛게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손톱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5종이에요. 5종으로 해서 1번 가이아 세트, 이렇게 가이아를 비롯해서 하나, 둘, 셋, 넷, 5종으로 1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볼게요. 2번은요, 여기도 가이아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기본으로 가이아를 다 넣으셨습니다. 가이아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홀리데이. 와, 홀리데이가 여기서 사장님께서 분갈해가지고 짱짱하게 잘 키워놓은 홀리데이 색깔도 노랗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는 한 8cm 지름으로 보면 8cm 정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물이 없네요. 물을 안 먹인 상태로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요거 홀리데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피터. 와, 주피터가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요거는 13cm 정도 될 것 같아요. 주피터는 이제 빨갛게 물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재는 초록이지만 가을 되면 이제 빨갛게 피멍으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환엽 주피터입니다. 요거 들어갔고, 오,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와, 대박이죠? 레드 타이거 마리아, 키워놓으면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가는, 빨간색에, 핏감을 주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까지 해서 이렇게 4종이에요. 4종은 이렇게 2번 세트에서 가이아 세트를 만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3번 세트 볼게요. 3번입니다. 여기도 가이아가 들어가요. 가이아 보면 여기 13-14cm 정도 되거든요. 요거 가이아 세트. 요거 3번은 요런 가이아로 사이즈 보시고요. 13-14cm 정도 됩니다. 와, 그리고 이거 원종 물개인인데 완전 대품이에요. 와, 빨갛게 물이 들어왔어요. 너무 이쁘죠? 요거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15cm 이상 되는 대품 원종 물개인. 빨간색 물도 너무 예쁘네요. 묵둥이입니다. 묵둥이라서 이렇게 대품으로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페셜 먼데이입니다. 요거는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8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보이고요.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스페셜 먼데이는 먼데이보다 더 가이드가 있습니다. 프랭크 스포클론이 환엽으로 해서 아주 작게 짱짱하게 다져졌어요. 이런 거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cm 색깔 보세요. 빨간색으로 물 들어가 있고 입장은 동글동글 환엽 있죠. 요거 프랭크 스포클론 아우 귀여워요. 그 소분에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4종이에요. 요거 3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가이아가 들어가는데 가이아 보세요. 요거는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이아 이뻐요. 환엽이고요. 뒤에 빨갛게 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이아 요거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홀리데이를 넣으셨는데 물을 이 아이는 살짝 먹인 것 같아요. 짱짱하게 지금 펴져 있습니다. 노란빛이 노란빛 젤리가 되는 홀리데이가 특징인데 너무 이쁘죠. 봉우리처럼 이제 다물어지면 모아지면 너무 이뻐요. 요거 홀리데이 들어갔고,
한 10cm? 조금, 10c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레드쉬. 레드쉬도 이렇게 보세요. 빨갛게 물들어 보이시죠?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7에서 8cm 정도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다져진 레드쉬가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크라인. 와, 시크라인이 꽃처럼, 꽃잎처럼 이렇게 입장이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물들어 들어올 거고요. 시크라인 요거 10cm가 넘는 사이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프랭크 스포클론이 여기도 있습니다. 프랭크 스포클론 이렇게 요거는 8,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의 물등울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갖고 5종으로 해서 요거는 4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4번 세트고요.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은요. 여기 가이아 5번 보세요. 5번 가이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5번도 가이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시오피아 이것도 있었죠. 아까 1번인가 1번에 있었네요. 요거 10cm 좀 안 돼요. 한 8cm 정도 될 것 같고, 둥글둥글 환엽에 검붉은색의 물듬이 이렇게 피멍으로부터 뒤에 입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우와, 요거는 15cm 정도 될 것 같고요. 색감은 이렇게 지금 뒤에 빨간색으로 물들어오고 있죠. 요거 파드마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요거 사이즈 아주 좋아요. 요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에보니. 여기도 에보니를 드셨습니다. 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에보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레드 타이거 마리아. 여기도 넣으셨습니다. 와, 대박. 가이아에서 레드 타이거 마리아를 서비스로 그냥 아주 세트를 다 넣으셨네요. 와, 명품이죠. 명품. 아주 선물 같은 세트죠. 이렇게 해서 5종이에요. 5종. 5종으로 해서 5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격 세트당 10만원입니다. 여러분.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이에요. 6번. 6번 볼까요? 6번은요. 여기 가이아가 여기도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입장 수영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쁘죠. 이렇게 뒤에는 빨갛게 물 들어오고 있고, 조금 약간의 금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가이아 기본으로 세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멜즈를 넣으셨는데 묵등입니다. 멜즈. 요거는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는 사이즈. 가이아하고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멜즈 들어갔어요. 맑은 빛으로 물을 들어주는 노란 살구빛으로 해서 들어주면서, 이건 라인보다는 전체 입장에 물듬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골드마리아라고 해서 이것도 10cm가 넘어요. 묵은둥이입니다. 이런 빛감을 내고 있고요. 지금 라인, 빨간색의 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10cm 넘습니다. 요거 들어갔고, 레드와인을 사이즈 아주 좋은 걸로 넣었네요. 이것도 가이아보다 더 큰데요. 와, 이건 빨갛게 물들어진 레드와인이잖아요. 와, 여기 사이즈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6번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6번이고요.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 여기 있습니다. 7번도 역시 가이아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고요. 이쁘죠? 빨간색의 물든 가이아 사이즈, 아까 말해드린 그 사이즈예요. 13에서 15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홀리데이. 홀리데이 들어갔어요. 묵은둥이. 이 아이는 물을 풍겨서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맑은 색으로 물을 들여주는 홀리데이. 매력 있는 아이죠. 젤리라고 해도 돼요. 홀리데이는 젤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백분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좀 윤기가 흐르면서 젤리로 변해가는 걸, 다져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랭크 스포클론이에요. 프랭크 스포클론도 아까 전에 두 번, 몇 번 세트, 두 개의 세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프랭크 스포클론 여기 두셨고요. 그 다음에 로제, 빨갛게 물들어지는 로제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에 입장은 좀 얇습니다. 새엽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오는 로제에 들어갔고요. 스팅입니다. 키가 있습니다. 스팅 키가 크네요. 이것도 10cm 넘어요. 기본으로. 이것도 맑게 물들어주는 그런 품종이고요. 보세요. 이렇게 묵등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사장님이 다 이렇게 다 키워놓은 거거든요. 가이아만 빼고 나머지는 여기서 사장님께서 뿌리 내려서 새로운 흙으로 갈아갖고 키워낸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낸 아이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은요. 여기 가이아. 8번도 가이아가 이렇게 들어가요. 사이즈 좋죠. 이것도 이쁘네요. 색깔 많이 들어왔고요. 오, 가운데 보세요. 이쁘다. 꽃처럼 정말 활짝 핀 것 같은 그런 수영이에요. 요거 들어갔고요. 사이즈 좋고요. 그 다음에 카시오피아. 여기도 카시오피아를 넣으셨네요. 환엽이고, 이렇게 검붉은색의 라인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8cm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멜즈도 여기 넣으셨어요. 아까 전에도 있었죠. 묵은둥이 사장님께서 키워낸 멜즈 10cm가 넘습니다.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르시아 빨갛게 물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르시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랑크 스퍼클론도 여기도 넣으셨네요. 거의 다 많이 넣으셨네요. 프랑크 스퍼클론 여기 요거만 이제 들어갔나? 저기도 있네요. 요거는 8-9cm 정도 돼요. 빨갛게 물들어지고 환영. 프랭크 스퍼클론까지 해서 이렇게 5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8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여드려요. 9번 여기 있습니다. 9번 와일드 브러쉬가 이렇게 10cm가 넘는 사이즈로 해서 와일드 브러쉬가 들어갔어요. 묵둥이고요. 빛감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들어갔고, 가이아는 기본으로 이렇게 넣으셨어요. 사이즈 좋죠. 요것도 가이아 이렇게 생긴 아이. 9번으로 넣으셨어요. 9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클린을 넣으셨네요. 우와, 제클린 넣었습니다. 8cm 정도 되거든요. 제클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쉬입니다. 레드쉬도 빨갛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레드쉬랑 제클린이랑 이렇게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제클린은 검붉은색의 물듬으로 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동글동글 환엽이고요. 레드쉬는 좀 길게 물이 들어주고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을 내주는 아이예요. 물듬이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 사이즈는 레드쉬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레이첼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빨갛게 물들어주는 레이첼이고요. 사이즈가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5종이에요. 제클린이 들어갔네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몇 번? 9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가이아 세트. 여기 가이아 주인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공이죠. 세팅 가이아를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이거는 한 10cm 넘는 가이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와인, 여기도 빨갛게 물들어있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여기 15cm는 될 것 같고, 레드와인을 드셨어요. 빨간색의 물듬을 주는 맑게 물이 들어줘요. 레드와인은. 그 다음에 이거 사이즈 푸에블라를 드셨는데, 이것도 아주 좋네요. 묵둥입니다. 빛감 이렇게 보이세요? 라인 잘 그려져 있고요. 이제 더 진하게 들어올 거예요. 요거 들어갔고, 사이즈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묵둥이에요. 호주 탈론이에요.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탈론까지 해서 4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10번이에요. 10번 똑같은 가격에 세팅이 되었습니다.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11번도 이렇게 가이아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가이아 사이즈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13에서 15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이아 요거 이제 받으셔서 분갈이 바로 하셔서 뿌리 내리셔요. 그 다음에 프랭크 스퍼클론입니다. 요거 들어갔었죠. 앞전에도 8cm 정도 되는 빨갛게 물들어주는 프랭크 스퍼클론이에요.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밥그릇이 있는데, 와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빨간색의 물듬을 보여주는 밥그릇. 사이즈 너무 좋죠. 15cm 될 것 같아요. 이쁘죠. 요거 이제 빨간색 물 들어오고 있어요. 진하게. 밥그릇 묵둥이 요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큐리를 넣으셨네. 우와 이뻐요. 완전 꽃이죠. 머큐리 요거 한 8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머큐리 이뻐요. 이쁘죠 여러분. 요거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키트리네입니다. 요거는 10cm 정도 될 것 같고, 사이즈 검붉은색 빨간색의 물듬으로 줄 거예요. 이거는 전체 입장에 요거 보면 물듬이 빨갛게 물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로 이제 입장이 빨간색 될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와요. 라인을 그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키트리네입니다. 이렇게 해서 5종이에요. 5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번입니다. 12번은 가이아 들어갔습니다. 가이아 들어갔죠? 가이아 들어갔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아이 이게 볼까요? 와일드 브러쉬를 넣으셨는데 이렇게 빨갛게 이 아이도 물들어 10cm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 묵둥이고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잘 키워낸 요거 묵둥이 와일드 브러쉬 넣으셨고, 그 다음에 옛날 마리아를 넣으셨네요. 요것도 묵둥이에요.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 들어오고 있어. 옛날에 들어왔던 마리아, 이제 오래된 거죠. 초창기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1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샤론스톤. 우와, 샤론스톤 물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여기서 피멍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 아이도 뭐 이름값 하잖아요. 비쌌거든요. 시나이즈 키워놓으면 우와 환엽이고요. 아주 탱탱하게 보이십니다. 아주 건강해 보여요. 작아도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샤론스톤을 넣으셨고요. 자이언트 킹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킹 검붉은색의 라인을 아주 진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제 검은색을 가깝게 그려주고 있고, 사이즈 한 7에서 8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작아도 다 다져진 묵은둥이 조그맣게 다져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5종에서 이거는 1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즈도 좋고 품종도 다 좋아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3개만 놓으셨어요.
보시면 요 가이아는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가이아 지금 기본으로 넣으셨죠? 가이아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를 넣으셨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빨간색이 물듬으로 해서 이것도 10cm 가이아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요거 듣고 요 가격 고가고요. 가야도 고가고요. 그다음에 몬타니아가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어요. 기대고 있어요. 몬타니아를 넣으셨어요. 묵은둥이고요. 몬타니아 양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몬타니아 2두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3종에서 13번은 이렇게 3종으로 해서 고급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가이아가 워낙 가격이 세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3번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번호 선택으로 하세요. 번호 선택. 지금 세트 이렇게 5종, 4종 이렇게 큰 사이즈 이런 거는 4종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이 모두 10만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시흥에 있는 개수동이에요. 써니다육이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리죠. 오늘도 가이아, 와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가이아 세트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거의 그냥 판매 완료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를 구매를 못하시면 가이아는 이제 따로 단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정가에 사야 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써니다육이고요. 저는 행복한 꾸냐나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와 이거 대박이에요. 원천 물개 색깔이 너무 이뻐요. 멀리서 봤는데. 안녕히 계세요.